자, 지금 이제 10번부터 하면 되는데, 10번 하기 전에요. 우리가 문제를 하나 더풀수 있어요. 2번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2번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나요? 이 G라는 사람이 대학교에 졸업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잠깐 보세요. 지금 B 단락에서 우리가 풀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B 단락까지 했는데 문제를 안 풀었죠? 정답은 10번이죠? 직업을 얻었죠? 그죠? 데일리 글로브에서 직업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0번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요. 자, 이제 10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짐 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탑 노치. 우리가 처음에 이책 하기 전에 풀었죠. 노치라는 게 등급, 급수,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원래 노치가 V자로 표시하다라는 뜻이야. V자. 짱. 그래서 탑 노치 하면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최고. 최고 출판인이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출판인이었다. 그쵸? 어디의, 모, 어디에서 이 글로브라는 출판사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최고의 출판사였습니다. 그는 매우 높은 expectation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의? 모든 스태프의 높은 기대를 가졌다.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의 높은 기대를 가졌다.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들한테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은 다음에 그는 with little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with에 거의 없거나 no 아예 없는 거예요.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겁니다. 그로부터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면 돼, 인스트럭션은. 어떤 인스트럭션이 어떤 지시나 교육이나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뭐 설명이나. 그러니까 그로부터 어떤 인스트럭션도 거의 받지 않거나 아예 받지 않은 작가나 포토그래퍼, 사진 기자들은 기대되어졌어요. 뭐 하도록? 필, 채우도록. 신문을 채우도록. 무엇과 함께? 이야기와 함께. 어떤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우리 독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와 이야기로, 그죠? 그 신문을 채우도록 기대받았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독립적인 레포팅이, 이때 독립적이라고 썼죠? 왜 independent를 썼을까요? 왜 independent를 썼을까요? 어떤, 예, 그로부터의 어떤 지시사항, instruction, 지시사항, 교육. 그러니까 instruction이 교육이라는 뜻도 있고, 지시사항, 설명서, 이런 뜻,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의 어떤 지시사항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은, 거의 듣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독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로 페이퍼를 채우도록 기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한 거죠. 이러한 레포팅 보도는 완벽했습니다. 턴 바꾸는 것에 나의 미래의 직업을 바꾸는 것에 완벽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A번 볼까요? 3번에 A번. 3번에 A번. 그녀는 지시사항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래서 그녀는 독립성을 가지게 된 거야. 그게 나중에 미래의 직업에 완벽한 훈련이 됐다는 얘기야. 트레이닝. 자, 그래서 3번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3번에 A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요.
이렇게 풀면서 바로바로 해야 머릿속에 기억이 좀 오래 남아요. 자, D번 가겠습니다. 자, 뭐 사이에 가로 열고 닫고요. 뭐뭐 사이에. 원래는 어멍이 문 들어가면 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치 안 했습니다. 그냥 독해적 허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을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 그 중요한 것들은 뭔데?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배운 글로브라는 출판회사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는 that 이하다. 자, that 이하가 도치시켰네요. 그냥 대절을 주어라고 볼게요. 대절을 주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절이 주어면 어멍이 나오고 동사 주어를 쓰잖아요. 원래는 어떤 글이야? 주어 동사를 쓰고 어멍을 쓰죠. 어멍을 쓴단 말이야. 그럼 해석이 틀려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는 어디에 속하다라고 이렇게 읽는 거야. 주어는 어디에 속하다 이렇게 읽는데 도치가 돼서 어멍이 문으로 나가면 뭐뭐 가운데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뭐 가운데 주어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가장 내가 글로브라는 출판사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that 이하가 있다. 뭐 요 정도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대절에 부사절이 삽입이 돼 있죠. 가로 열고 닫아야죠. 만약 당신이 친구를 사귄다면 make friends with, 여기 make friends에 반드시 s 붙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우리가 사람 명사는 가산명사야. 그래서 가산명사는 앞에 한정사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한정사가 없으면 뒤에 무조건 s 붙여야 돼요. make friends with, 자, 만약 당신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누구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이 지역에 사는 파머와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초대받을 수 있다면 그의 치킨 테이블에, 치킨은 저거잖아. 키친이죠, 그렇죠? 저기 식탁이라고 할게. 그의 식탁에 초대를 받을 수 있다면 노르웨이 사람인 파머와, 이 노르웨이 사람인 파머는 부끄러움이 많은가 봐요. 그럼 말수가 적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과 친구 관계를 형성해서, 그래서 그 노르웨이 사람의 파머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면,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do well,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이 두가 하단대 일형식으로 쓰면 괜찮다, 좋다, 충분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냥 do well에서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요 정도로 해석할게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문화에서도 당신은 잘해 나갈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런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어서 식탁에 초대까지 받을 정도라면 너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문화에서도, 문화는 다 다르잖아요,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그러면 이런 훈련들을 글로브라는 출판사에서 배운 거고,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저자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랬어요. 원더풀한 작가, 뭐라고 불리우는, PG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주 멋진 작가와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우리는 찾곤 했어요. 이때 우드는 이제 과거의 어떤 습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찾곤 했어요. 농업 공동체를 서치하곤 했다는 얘기죠. 뭘 위해서? 이야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문사에 글을 기재하기 위해서 농업 공동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라는, 조사하곤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파울은 have grown up 농장에서 그 스스로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 파울이라는 사람은 이때 himself는 이제 강조로 쓰인 거예요. 제기대명사의 강조적 영법이죠. 그 스스로 농장에서 자라났대요. 그리고 살았대요. 뭘 통해서? 개인적인 전략을 통해서. 그 개인이 그 살아가기 위한 어떤 전략이, 미안해. 트레지디. 잘못 읽었어요. 비극이죠. 비극. 비극.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극을 통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파울은 농장에서 그 스스로가 살아남아야만 했고 비극을 겪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뭐 할 수 있었어? 프로젝트 할 수 있었어요. 따뜻함을 그리고 이해심을 어떤 누구에게나 그가 만나는 어떤 누구에게나 따뜻함과 이해심을 프로젝트 할 수 있었대요. 자, 프로젝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회해. 아, 요번 프로젝트는 사업. 됐죠? 자, 그런데 동사로 쓰여서 예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추정하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가 앞이라는 뜻이고 잭은 던지다라는 얘기야. 일단 한번 던져본다 이러잖아요. 저 새끼 말을 막 던지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다, 추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계획하다라는 뜻도 있죠. 계획하다. 그리고 빛이나 영상을 투영하다, 투사하다, 비추다, 비추다, 투사하다. 투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투영하다. 자, 그러면 여기 쓰인 프로젝트는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럼 또 무슨 뜻이 있냐? 잘 나오는 거죠. 특히 좋은 인상을 주도록 보여주다. 쓰세요. 특히 좋은 인상을 주도록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여주다. 또는 나타내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거죠. 자, 파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혼자 힘으로 농장에서 성장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통과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 결과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과 이해심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농부들은요. 우리를 초대하고 냈어요. 어디로? 그들의 집으로 초대하고 냈어요. 그리고 willingly, 기꺼이 공유했어요. 그들 개인의 생각을 우리와 함께 공유했어요. 파울로부터 나는 배웠어요. 방법을 인내심 있는 청취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고요. 뭐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로 열고 닫아야겠죠. 이 에즈에레즈는요 우리가 뭐 이제 나도니 A but also B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also는 종종 생략되고 A뿐만 아니라 B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A는 당연하고 B조차도 그래서 B를 강조하는 거야. 그럼 같은 말을 우리가 be as well as라고 쓰고 있죠? as well as A. 맞죠? 뭘 강조하는 거야? A는 당연하고 B조차도 B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전명구로 봐도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 열고 닫은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참을성 있는 리스너가 청취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번의 B번 볼까요? 3번의 B번.
3번에 B번. 그녀는 B번 맞는 거네요. 그쵸? 3번에 B번 맞죠? 자, 그럼 as well as 이하 읽어볼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써져 있으니까 읽을게요. 뭐뿐만 아니라 무엇은 당연하고 중요성, 추는 각각의 서브젝트 타임에 여기는 사형식이니까 각각의 주제에 시간을 주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과 뭐를 주는 거예요? 진실된 주목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얘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면은 얘를 직접 목적어, 얘도 직접 목적어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과 진실한, sincere 하면은 진실한이란 뜻이죠. 진심은 그런 주의를 주는 거야. 각각의 주제,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시간도 주고. 그러니까 시간도 준다는 얘기는 뭐야? 경청하는 거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들어도 주고 그 듣는 것도 진심으로 듣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중요성뿐만 아니라 뭐 같은 말이네요. 참을성 있는, 인내심이 있는 청취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중요한 게 그렇게 없네요. 그죠? 중요한 게 없으면 선생님은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거야, 그죠? 자, 다음에 맨 앞에 it이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냐 아니면은 강조 구문이냐. 가주어 진주어는 아니죠. 이때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강조 구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조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쓸 자리가 여기다가 해야겠네요. 자, it is 나 was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모 안을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that을 씁니다. 그리고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 명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주어, 동사, 명사가 나오면 강조 구문은 이 주어가 앞으로 와서 주어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이 명사가 대절 앞으로 가서 목적어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네요. 여기 명사를 강조할 경우에는 D는 명사 하나가 없어야겠네요. 앞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죠?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가 없든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하고 얘하고는 안 보이네요. 이 동사하고 이 동사하고는 반드시 시제가 일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얘가 과거면 이 동사도 과거여야 된다. 이게 일단 기본이야. 강조 구문이 기본이야. 그리고 이때 명사가 왔을 때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 사람이면 who, whom, 사물이면 which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it이 있고 is나 was를 쓰고요. 다음에 that이 있는데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나서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부사가 나올 수도 있죠. 부사 구가 나올 수도 있죠. 부사 절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뭐 전치사 명사 얘도 부사 구죠. 전치사 명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앞으로 갈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어? 전치사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부사구나,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때는 그 뒤가 그럼 무슨 문장이어야 돼?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
됐죠?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강조 구문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 It is 명사가 나오고 대절을 썼는데 대설 썼는데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어요. 그럼 틀렸네요. 얘가 명사일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죠. 뒤에 있는 명사가 앞으로 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치사 써주는 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우고 해석은 that 이하한 건 바로 이거다. 자, 다시 이 문장 가겠습니다. it 동그라미 치고 that 동그라미 치고 가주진주어는 아니잖아요. 그럼 강조 구문이겠죠. 그러면은 부사절을 강조하는 거야. 바로 내가 글로브라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이었다. 화일은 뭐뭐지만이라는 뜻도 있고 반면에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지만은 보우의 뜻이죠. 그렇죠? 보우. 그러면 보우는 언제 써요? 이주어하고 이주어하고 같을 때 쓰는 거야. 그러면 화일을 썼는데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같다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지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웨어레즈는 언제 써요? 웨어레즈는 반면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랑 얘랑 틀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럼 화일을 썼는데 주어와 주저리 주어가 틀리면 반면에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의 뜻이 더 있죠, 화일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이면 진행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while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무조건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동안. 자, 내가 글로벌한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이었어요. that 이하 한 건. 내가 happen. 자,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답니다. 근데 얘가 happen 다음에 to 부정사를 취하면은 이때는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뭐뭐하다. happen to meet 우연히 만나다야. 내가 우연히 대답한 것은 어느 날 아침 전화에 우연히 대답한 것 바로 글러브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일 때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야, 너는 포토그래퍼, 사진 기자냐? 됐죠? 얘는 이제 대화체니까 여기 뭐 you 아가 없는 거예요. 아가 없는 거야. 당신은 포토그래퍼냐? 뭐 했을 때, 내가 대답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데디아라고. 정말로 나는 포토그래퍼예요. 라고 대답했을 때. 그쵸? I was 다음에는 포토그래퍼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여기에는. 내가 포토그래퍼였지. Indeed, 정말로, 실로, 참으로. 그치? 원래 Indeed는 언제 쓰냐면은 앞에 말이 있잖아요. 그 앞에 말을 숫자로 풀어줄 때, 구체적인 숫자로 풀어줄 때 Indeed를 몰래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인디드가 나오면 앞말을 풀어주는 정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뭐 그냥 참으로, 실로, 정말로 이런 뜻이죠. 정말 나는 포토그래퍼요라고 나는 대답했을 때그 목소리는 그 남자의 목소리죠. 대답했다. 이분은 밥질 갑니다. 됐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책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건지 알죠? 그렇죠? 이분은 밥질카입니다. 여기서 이제 밥질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누구 소개시켜 줄 때도 이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때 This is my father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This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밥질카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일하는 밥줄카야. 나는 필요했어요. 해이란 데미지 픽처가 필요하다. 아, 그리고 나누는 누구야? 이 밥줄카야. 전화 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나는 해일이 우박이죠. 그죠? 우박 피의 사진을 필요로 한다. 너는
You guys. You guys니까 너희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get 얻을 수 있냐? 큰 우박을 얻었냐네. 그치? 지난 밤에 너희들은 큰 우박을 얻었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사는 동네에 큰 우박이 왔냐? 이거겠죠. 우박이 왔냐?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큰 따옴표 여기서 뒤까지 얘기를 하네요. 나는 오버컴이 뭐예요? 극복하다죠. 그쵸? 여기 장애물이 있어요. 오버는 위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야. 넘어서 오는 느낌이니까. 장애물을 넘어오는 느낌이니까 극복하다죠. 나는 나의 긴장감을 극복했어요. 좀 차분해지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할 때, 그가 대답 물었을 때, 이때 그는 누구야? 밥 질카야. 그가 물었을 때, 인지 아닌지를 물었을 때, 이때 나는 누구야? 주인공이야. 그래서 주인공, 글리프인가? 내가 그를 위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가 물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Yes, sir라고. 이때 예서는 뭐야? 위에 있는 예서는 뭐예요? 어제 큰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고. 이때 예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진을 찍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됐고요. 자, F번 갑시다. 나의 작은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우박 피해에 대한 작은 그림은 여기에서 남쪽 미네소타에서 우박 피해에 대한 나의 작은 그림이 잘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잘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잘 찍어서 줬다는 얘기겠죠. 나는 일하게 됐어요. 밥을 위해서 일하게 됐어요. 와, 고용되었네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고용이 됐어요. 그래픽을 레전더리, 전설이, 그쵸?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 영화 촬영 감독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포토그래피 감독, 전설의 포토그래피, 사진 감독인, 감독인 밥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되고요. 따라서라고 했어요. 따라서 결과죠. 그렇죠? 다음에는 결과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뭐, 따라서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대어포도 있겠고, 뒤에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 나오는,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따라서와. 그쵸? 유사한 말을 쓰세요. 그럼 뭐가 있을까? 헨스가 있겠죠. 헨스. 뭐, 대어포도 있겠죠. 대어포. 따라서 consequently도 있겠죠. 다음에 또 so도 있겠죠. so. 그리고 뭐 하나 더 쓸까요? 5번 for this reason도 괜찮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for this reason. 이렇게 해서 짝대기 하나 더 하고. 다 됐죠? 따라서 시작했다. 뭐중 하나로 시작했다. 여기 I가 생략된 거야. 그쵸? 뭐중 하나로. 가장 중요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가 시작되었다. 나는 관계 중 하나를 시작했다. 밖과의 관계겠죠? 그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오늘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슨 온더 로드, 도로 위에서의 교훈. 수업이라고 해도 되고 교훈이라고 해도 되고요. 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위해서 일을 하는 가장 젊은 사진작가였어요.
그때는 뭐할 때였었냐? 내가 1978년에 도착했을 때. 그렇죠? 내가 1978년에 내가 도착했을 때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일하는 가장 어린 사진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냈어요. 스펜드 최소한 디케이드 10년이죠. 자, 스펜드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온이나 시간이 나옵니다. 다음에 온 명사를 써요. 온은 특히 이제 용도를 나타낼 때 옷을 씁니다. 그래서 돈일 때 온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은 아니지만 많단 얘기야. 인은 동작을 강조할 때 인을 씁니다. 그래서 시간일 때 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ing를 쓰겠죠. 근데 이때 인은 생략 가능해요. 뭐뭐 하는데 돈이나 시간을 소비하다, 허비하다, 낭비하다,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 인이 생략된 거죠. 인이 여기 just는 가로 열고 닫고 여기 trying에 ing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10년을 그저 시도하면서 보냈어요. 노력하면서 보냈어요. 뭐뭐 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바로 앞에 하잖아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최소한 10년은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이제 with 가로 열고요. 어디까지? 가로 닫고요. 그럼 또 동사 주어네요.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갔으니까. 우리가 도치를 할 때, 얘가 일형식 동사잖아요. 그럼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나가면 일형식 동사가 통째로 앞으로 갑니다. 어떤 책에는 장소 표시 부사구일 때는 앞으로, 동사가 통째로 앞으로 간다, 도치할 때는.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그런데 장소 표시 부사구가 아니면 또 이렇게 써요. 넓은 범위의 장소 표시 부사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헛소리고요. 일형식 동사는 다 동사가 통째로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어사인먼트 하면은 뭐 과제, 임무, 뭐 배정, 뭐 이런 거죠. 각각의 과제와 함께 두려움이 왔어요. 각각의 어사인 할당받은 거니까 임무라고 할까요? 임무? 아니면 배정을 받는 거니까 뭐너 이거 해라. 배정도 괜찮고요. 뭐 과제도 괜찮고. 뭐든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의 과제는 뭐예요? 너 이거 찍어와 뭐 이런 거겠죠. 그거와 함께 항상 두려움이 왔어요. 무슨 두려움이 왔냐는 얘기야. 이것이 going to be 될 예정일까? 하나가 될 예정일까? 것이 될 예정일까? 어떤 것? 그들이 피겨 이해하다죠. 내가 그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는 그런 그런 장소가 될까?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이제 멈춰지네요. 자, be going to 부정사는 뭐뭐 할까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왔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때 이것은 뭐예요? 내가 새로 받은 임무겠죠. 내가 새로 받은 임무가 될까? 그래서 이때 원이 가리키는 건 뭐야? 어사인먼트겠죠. 임무가 될까? 어떤 곳에서? 이때 where은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어떤 곳에서 내가 받은 이런 새로운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한테 함께 두려움이 왔단 말이야. 근데 그 두려움이란 어떤 두려움이야? 이러한 임무가 이때 this도 임무야. 이러한 임무가 될까라는 두려움이야. 어떤 곳에서 그들이 대디아를 이해하는 곳에서, 알아내는 곳에서. 이해하다 하니까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 알아내다라고 하면 돼요. 자, 내가 그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내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임무가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곳에서, 그렇죠? 그 임무가 그런 곳에서의 임무가 될까라는 두려움이 왔다는 얘기야. 다시 할게요. 갑자기 헷갈리네. 자, 이런 곳에서의 임무가 될까? 됐죠?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자, 각각의 새로 내가 새로운 어떤 임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임무는 두려움으로 왔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이것이 내가 받은 이 할당된 임무가 그들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임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왔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임무가 왔는데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걸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런 임무가 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해 갔죠? 내가 처음에는 좀 버벅거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신중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많은 임무들 중에서 그냥 임무라고 할게요. assignment 이게 제일 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on assignment 이렇게 쓰면은 임무를 맡아서라는 뜻입니다. 임무를 맡아서. 그냥 on a mission. 미션 정도. 임무를 맡아서. 가장 힘든 부분은 여러분들 이 챌린지 뜻 해석을 잘 못하는데 동사로 쓰이면 뭐예요? 이 의를 제기하다야. 도전하다가 아니야. 이 의를 제기하답니다. 그럼 명사로 쓰이면 뭐예요? 어려움이야. 난제야. 어려운 문제죠. 난제. 어려움, 난제. 오케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래도 돼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난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turn out 되었습니다. 판명되었습니다. 뭐라고 판명이 돼? transportation이라고. transportation이 뭐야? 수송이죠?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동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임무를 떠맡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임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송 수단, 이동 수단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진 찍으라면 찍겠어. 근데 찍으러 가는 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라고 판명되었습니다. turn out은 뭐, turn out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turn out이 이형식으로 쓰이면은요. 이형식으로 쓰이면 뭐 대절을 취하거나 투부정사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판명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판명되다. 여기 빨간 줄이 써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야. 혹시 나올까 봐. 근데 turn out이 삼형식으로 쓰이면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그럼 바깥쪽으로 turn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바깥쪽으로 turn 하는 거니까 내쫓다라는 뜻이 있어요. expel. 내쫓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바깥쪽으로 탁 내놓는 느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produce, 생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산하다. turn out이 삼형식으로 쓰이면 지금 뒤에 투부정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명되다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운송수단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여행했어요. 자, by 다음에 교통이나 통신이나 지불수단이 나오죠.
by card, 카드로, by phone, 전화로, by bus, 버스로. 이때는 앞에 더 쓰면 안 됩니다. 더 쓰면 절대 안 돼요. 문법적으로 중요, 뭐, 알아두세요.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읽을 때는 말로 여행했다. 이래야 돼요. 말을 타고서 여행했고, 차로 여행했고, 기차로 여행했고, 트럭으로 여행했고, 모든 종류의 오래된 탈 것. 그러니까 탈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래된 탈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교통수단이겠지. 여기서도 교통수단이겠죠. 오래된 교통수단,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으로 여행을 했다는 얘기야. 이것만 탄 게 아니라 말 타고 가고 차 타고 트럭 타고 가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망아지를 타고 가고 뭐 그런 것 또 있을 수 있고 미어컬을 타고 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를 다 타고 여행을 했답니다. 자, 나는 여행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은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유의를 해주고요. 뮤얼 뭐예요? 노새죠, 노새. 그렇죠? 노새. 멕시코에서는 노새로 여행을 했고요. 다음에 ship 뭐예요? 배로 여행을 했고요. 이렇게 할게요. 배로 여행을 했고요. 무엇을 따라서 인도양을 따라서 배로 여행을 했고요. 피싱복도 고기잡이 배로 여행을 했어요. 어디에서는? 여기에서는. 맵이 뭐예요? 맵. 마프. 모패드. 전기 자전거예요. 모터 달린 자전거를 마패드라고 합니다. 마패드로 전기 자전거로 여행했고요. 버뮤다에서는 다음에 세일보트, 뭐 범선, 요트라고 할게요. 요트로도 여행했어요. 시드니에서는. 그죠? 지금 다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종류의 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플루. 야, 이게 뭐냐면 플라이의 과거형이 플루야. 그렇죠? 과거 분사형이 플로운이고. 나는 날았다. 그렇죠? 뭐로 날았어요? 비행했다 할게요. 헬리콥터로 비행을 했다. 체스 하면은 추적하다죠. 그렇죠? 추적하면서 곰을 추적하면서는 헬리콥터로도 여행을 했다. 어디에서는? 아틱 북극에서는. 자, 트와이스 파일 가로 열고 닫을게요. 두 번이라고 해야겠네요. 두 번. 뭐 하는 동안? 경비행기로 날고 있는 동안. 파일 다음에 ing가 있으니까 뭐뭐 하는 동안.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경비행기로 비행하고 있는 동안 두 번이나 비행기 조종사가 해야만 했다. Make emergency landing. 비상 착륙을 해야만 했다. 멀리 떨어져서 뭐로부터? 어떤 에어포트로부터라도 멀리 떨어져서. 이 far from은 never라는 뜻도 있고요. 뭐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코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문과야. 근데 수학은 나한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럼 수학 안 하잖아요. 그래서 never의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멀리, 그러니까 에어포트로부터 멀리 이런 식으로 far from never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에어포트로부터 멀리 먼 곳에 비상 착륙을 해야만 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4번 볼까요? 4번. 지금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운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운송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 무슨 종류의 운송이 까다로웠냐? 까다로웠다고 이 그리프스는 언급하고 있냐? 정답 잠깐 보세요. 정답은 10번이죠. 그쵸? 여기가 파잖아. 파를. 그쵸? 멀리 떨어진 장소. 에어포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착륙하다고. Be forced to는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같은 말이 obliged, compelled.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즉, must의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계속 또 올라갈게요. 어디 하지? 법부터 하면 되죠, 법.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그러나 또한 있었다. 아주 멋진 경험도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위는, 벗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의 경험이고, 여기서부터는 플러스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네요. 멋진 경험도 있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문장 넣기로도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문장 넣기로. 그쵸? 이 부분을, 떼어놓고 어디에 들어가면 좋으냐. 너무나 쉬운 문제죠. 해석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면 뒤집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럼 뒤집어지는 부분에. 그죠? 여기서부터 좋은 말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얘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 삽입이라고 쓰세요. 문장 삽입.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죠. 너무 쉽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나는 여행했다. 벨룬으로, 열기구, 풍선으로. 자, 다음에 울트라라이트 에어크래프트로. 울트라라이트니까 초경량 비행기로. 그렇죠? 그리고 엘리펀트로. 자, 엘리펀트로 여행한 거는 멋진 경험인 거야. 챌린지가 아니에요. 여행에 있어서의 챌린지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고무보트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렇게도 나열을 할 수 있겠네요. 벨룬 나오고요. 울트라 에어포트 나오고요. 벨룬 나오고 엘리펀트 나오고요. 루버 나오고요. 우버 레프트 고무보트 나오고요. 하나는 뭐 할까요? 하나는 뭐 할까? 피싱보트 나오고. 그러면은 성격이 다른 건 피싱보트겠죠. 얘는 마이너스잖아. 이 사람이 겪은 마이너스의 경험인 거고. 그렇죠? 지금부터는 플러스의 경험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나눠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고무보트. 자, 떨어져서. 자, 요렇게 멕시코의 서해안에서 떨어져서 고무보트 안에서 나는 갑자기 들어올려졌다. 어디에서 들어올려졌어? 물에서 들어올려졌어요. 됐죠? 자, 요 가로 열고 닫아볼게요. 친절한, 다정한 고래야. 고래의 등 쪽으로라고 할까? 등 쪽으로 물에서 들어올려졌다.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이게 물이야. 이게 물이면은 고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보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확 들어올렸다는 얘기야. 등으로 들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잘 듣고 있죠? 네. 자, 다음에, 아이씨, 오늘 못 끝내겠네. 다음 시간까지 가겠네요. 지금 몇 문제?
H에서 풀 수 있는 문장은 없죠. 문제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